우연이 형이 도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도합 6단의 무술을 배웠다고. 아, 진짜로. 자세가. 아니, 때리지 마! 이 끔찍한 장난을 당장 끝내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막. 동네 스타 K! 레이디스 앤 젠틀맨 준하단입니다. 제17회 동원스케 어워드! 선을 넘는 젠틀맨 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바로 정상훈, 김범, 손혜연 배우 축하드립니다! 배우와 코미디언의 선을 넘나드는 정상훈 배우! TV를 넘어 뮤지컬에 첫 도전하는 김범, 손혜연 배우! 뮤지컬 젠틀맨 가이드로 종횡무진 활약할 세 분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레드카펫을 이렇게. 네, 일단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또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선을 넘는 젠틀맨 상을 받으셨어요. 오늘 돈스케에서도 약간 선 넘는 질문들이 많을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니, 안 넘으면 진짜 내가 넘을 거야. 아, 그럴까? 그거 얘기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벌써부터 동공이 흔들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어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손때 딴 거 보니까 돌려 쓰는 거 같은데. 맞죠, 이거? 우리 안 주는 거지? 좀 제발 좀 들어가 주세요. 아, 자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 주시면. 큰일 났네. 큰일 났대. 동네 스타 K! 복수살인 피범 벗긴 얘기 시작한다. 겁이 나. 일단 우리 배우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일단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배우 김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제자라 양호선생 정리 와상래야. 존내단 처음 만났을래. 네, 안녕하세요. 동네 스타 K 처음 놀러온 손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동스케를 이제 오셨는데 오기 전에 뭔가 김범 형이 미리 왔으니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야 하고 뭐 소개한 게 뭐 있다면? 나단이가 워낙 잘하니까 걱정 말고 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나 이거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오, 진짜요? 어떤 편을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훈 선배님이랑 우연 배우님 이제 처음이어서 전 제가 다 형이라고 편하게. 무슨 형이에요? 처음 봤는데. 씨씨예요. 당황한다. 당황하면 여기 만지거든요. 당황하면 여기 만지거든요. 불편하니까 좀 지난 다음에. 아, 좀 지난 다음에? 그럼 형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상훈 씨 해주세요. 네, 상훈 씨. 원에게. 나단 씨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상훈 씨 시작을 해볼게요. 네. 동네 스타 K! K선 넘네 정상훈, 김범, 손희연, K 프로필. K선 넘네 배우와 코미디언 사이, TV와 뮤지컬 사이 선을 넘는 배우들. 일단 상훈이 형은, 아, 상훈 씨, 미안합니다. 대본은 이제 우리가 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써놨는데 우리가 형이 안 됐어요. 시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일단 미안합니다. 일단 상훈 씨,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정상훈은 본업이 연기야? 개그맨 같은 느낌? 크크. 아직도 개그맨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양포천수기하고 SNL도 다 개그맨으로 알고 있죠. 근데 나는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한 것 같아. 왜요? 외국은 그냥 희극 배우. 뭐 스탠딩 코미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배우인데 우리나라면 유독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것으로 바라봐도 저는 상관없다. 아니 근데 그 범이 형과 우연이 형도 이제 데뷔 후에 첫 뮤지컬 도전으로 첫 뮤지컬이에요. 이제 선을 넘고 계시다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넘어가봤잖아요, 이 선을. 네. 드라마와 뮤지컬의 어떤 차이를 좀 얘기하자면 사실 너무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는 여기 안에서 연기하는 부분이 많다면 뮤지컬은 한 전신도 아니고 뭔가 전체, 네, 전체에서 완전 연기를 다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극중 이제 범이 형 대사를 뮤지컬 버전과 드라마 버전으로 보여준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치면 네. 액션! 이 끔찍한 장난을 당장 끝내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뮤지컬은 이 끔찍한 장난을 당장 끝내주십시오! 하고 안무하고 막 이런 느낌이죠.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뭔가 온몸으로 표현해. 왜냐면 50m 정도 돼요, 극장의 길이가. 네, 네. 근데 이 끔찍한 장난을 끝내주십시오. 이러면은 저기 있는 사람 뭐 안 들리지. 그래서 사실 자네만 알고 있게 내가 작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그치, 왜 우리도 알아야지. 그죠? 어떻게 수닥수닥거리는지를.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았네. 빠르게 넘어갈게. 재밌는데? 데뷔 19년 차 배우 범이 형인데 이번에 뮤지컬 첫 도전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김범 노래 잘해? 이런 아니 순수한 질문으로 이렇게 나 마이크 먹을 뻔했다. 범이 형 노래 실력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 젠틀맨 남아 이런 약속은 꼭 지켜야만 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연이 형이 자기 입으로 나 범이 형보다 노래 더 잘할 것 같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아 이런 식으로 손을 넘는 거구나. 손만 인터뷰를 이거는 했구나. 진짜 이거는 우리가 녹음했었죠 그때? 에이 무슨 녹음했어. 아 좀 서운하네. 아 너는 진짜 그러면은 네.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뭐 못한다고 생각해? 잘한다고 생각해. 잘한다고 생각해. 아 제 스스로요? 아니. 아 스스로는 네. 항상 더 발전하는 게 있죠. 범이는 우연히부터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니요 저는 제가 못한다고 생각해. 겸손, 쏘 겸손. 저는 카이드 예전. 이거 제일 나쁜 사람은 상우 씨. 상우 씨. 안보에서 그래서 야 둘이 싸면 누가 이기냐 하고 남자들 자존심 긁은 다음에 싸움 붙이고 멀리 점심 먹으러 가는 친구. 뭐 어쨌든 우리가 그 이따가 코너가 있으니까 일단 두 분의 실력을 제가 기대를 진짜? 해보겠습니다. 겨루기? 네네네. 아 뭐 겨루기 아니고 야 겨루기 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도 나를 아는 클레오파트라 그걸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고 전해줘. 알았네. 오케이. 이제는 K-프로필을 마치고 이제 에피소드 토크 해보겠습니다. 범이 형, 오늘 저한테 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너무 서운하고 사실 속상한 게 그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팬이라고 하고 팬이잖아요. 그리고 꽃보다 남자 정주행을 지금 15번째 하고 있고 지금 김범 방황 시절 보고 있고 가을 양이 옥상으로 데려가기 전에 있잖아요. 다시 하란 말이야! 그 전에 또 보고 있어요. 형. 근데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아직도 안 해서 정말 진짜 지금 그렇다고 서운하다. 뭐 다른 사람들을 인스타 팔로우를 안 한 것도 아니야. 그중에 내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저와 꽃보다 남자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진짜 이 형! 그러면 너만 아는 대사라든지 뭐 이게 한 번 들어봐. 아 뭐 들어보시죠. 그 방황하는 거 옥상 올라가서 네. 간판에 있는 거. 네. 간판에 있는 글씨. 그거 봐 이러면 야, 기억나나 봐. 잠깐만, 힘내가 있나요? 아니, 마이정 있어요, 마이정. 마이정 있다니까. 마이정 있어. 사랑해, 마이정! 그래! 야, 그파란드나 아무나 무시 못해. 진짜 아무나 무시 못해. 다 나와, 내가 다 상대하니까. 근데 그래도 왜 팔로우는 안 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드라마 속의 김범은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은 그냥 싫을 수도 있다, 이것도 있지. 아,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왜냐면 약간 이 플러팅의 대상이 내가 아닌 거야. 너무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뭔 소리야? 너 한국말 못하는 척해, 갑자기. 자,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입간 마치고 발로 세게 누를게. 내가 미안해서 괜찮아요. 나도 중국 사람이야. 정보이 이해해라. 녹화 진행할게. 그나저나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도끼가 가득해요. 우연이 형이 도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그 롤모델 이소룡 따라 도합 6단의 무술을 배웠다고. 어렸을 때 이소룡 배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태권도랑 경호무술 그리고 특공무술 합기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합 6단 정도 이제 단증도 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권도랑 특공무술 네. 차이는 뭐예요? 태권도는 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이제 그쵸? 무술인 거고 특공무술은 진짜 살상을 이제 목적으로 한 특공무술은 진짜 나 이 사람 죽이겠다. 죽이겠다고 하는 기합의 차이가 있어요? 태권도는 네. 일단
아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런. 야 그 앞 발로. 네. 아 자지 않죠. 탁 하면서. 아이. 이제 이렇게. 대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태권도 배웠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기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공 무술은. 아니. 아니 아니 미끄럼 나 체크하는 거. 아, 조심해 네. 다칠 수 있으니까. 어, 상대방을 잘... 죽이겠다고 한 아, 진짜 도끼를 이 진짜 독이 있는 거야. 진짜 독이 있는 거야. 죽이겠다고 한 아, 깜짝 놀랐네. 잠깐만. 어, 우리가 형! 깜짝 놀랐네. 어, 이게 너무 깜짝 놀랐고 반응을 못하겠어. 나 귀신 본 줄 알았어. 아니 잠깐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맞냐 이렇게. 특공 무술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댓글도 달아주세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특공 무술 하신 분들 되게 싫어할 거야. 내가 그랬다고? 야 우리 여기가 아니야? 나중에 볼게요. 왜냐면은 네. 특공 무술 또 연마하시는 분들 기분 안 좋으실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톤이 너무 떴어.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딱 기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 항상 말씀하세요. 기세. 기세. 범용도 이제 MG 따라잡으려고 도끼 있게 거울 세카를 찍던데. 아, 이 형 또. 세카가 많이 늘긴 했네요, 근데. 그치. 어, 세카3. 네. MG를 좀 따라잡겠다고. 이제 쪼그려 앉아서 거울까지 빡빡 왁왁왁 닦고 나서 또 찍는 게 사실은 눈물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팬미팅에서 뉴진스 춤도 추시고. 아. 아니 팬서비스가 아이돌급이던데? 그때 이제 뭐 걸그룹 춤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뉴진스랑 네. 르세라핌이랑 아무도 자아가 있다는 거거든? 뭔데 이게? 이게 요즘은 뭐야? 호떡 팔아요? 이게 네. 요새 유행이다? 네 유행인 거죠. 약간 이거 아이돌 팬들이 되게 좋아해요. 팬분들께서 나 뭔지 알겠어. 이제. 알겠죠? 오! 오, 잘해 잘한다.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죠. 아 뭐 뭐였으면 아니 백구 같아 백구.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느낌 그러니까 약간 아 귀여워. 귀여워.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러니까, 네? 귀여운 내가, 느낌으로. 내가 뭐... 아니 제가 안 보인다고. 계속 손들고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안 보인다. 우리 동네 사람들만 보면 돼. 귀여워. 잘생겼어. 아니 범이 형은 여전히 본인 이름을 서치하고 다닌다면서요? 아니 그럼 팬분들이 그 차기작 안 내놓을 거면 돈 스캐너 나가라고 외친 것도 맞아 봤어 그거 봤어. 드라마 기준으로 차기작을 오래 안 고르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거 나오라고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런 글. 그래서 공백기에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아니 정이루, 이민호 씨 만나셨던데 정기적으로 만나나 보다. 네, 저희는 제일 친한 친구들이어서 이때 요거는 이제 이루 형 공연 때였어요. 연극 공연을 해가지고 같이 공연 보러 가요.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민호 씨는 뮤지컬 연습할 때마다 보면서 왜 오랜만에 만난 척 하는 거예요? 응? 뮤지컬 때마다? 네. 뮤지컬 언제? 이게 처음인데? 아니 여기 엄청 자주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민호 씨, 딱 또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 아니니까 소희정과 구준표의 만남. 뭐 한마디 뭐 하시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하시죠. 네. 잘 지내니? 내 여자 뺏어갔네. 아니 그런 적 없어. 아, 잔디 뺏으면 안 되지. 아니야. 잔디 뺏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둘이 나중에 결혼한단 말이야. 잔디는. 아니야. 제가 이제 꽃남을 항상 미쳐 있어서 형이 항상 만나. 아 그게 왜 미쳐 있는 거야? 난 그것도 너무 사실 궁금해. 이거 설명해요? 어 설명해 줘. 아니 일단 꽃남 같은 경우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연히 형 그 가수에서 배우로 네. 선을 또 넘으셨더라고요? 넘었죠. 먹방에서 틀면 나오는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노래? 삼총사의 먹어먹어라는 노래. 먹방이 한창 유행이 더 될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맛있는 녀석들에서 이거 많이 나와. 맞아. 많이 나왔겠다. 왜냐면 계속 먹는 게 있으니까. 거의 뭐 메인 노래처럼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가창료도 1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던 거. 꽤나. 그거 한번 살자 우리가. 왜냐면 또 이렇게 이번에 동스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면 가창료가 또 몰라. 몰라. 네, 몰라. 같이 뭐 앞에서. Let's get it. 네네. Drop the beat. 틀어주시면 바로 돼요. 오케이. 뮤직 큐. 여러분 준비 됐나요? 아, 야, 안 돼 그러면 먹어 하나 먹어 헤이 라라라 먹어
진짜 오랜만에 처음입니다. 식욕도라, 식욕도라. 네, 식욕도라. 범이 형에게 뭐 질문을 네.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제 멜로 죽어도 안 찍는 이유를 물었었는데 너 죽어도는 아니라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멜로에 목말라 있으면서도 죽어도 안 찍으신다. 아니에요. 죽어도는 아니에요. 죽으면 찍을 거예요? 죽어도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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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죠? 그때 얘기했던 거. 근데 최근에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그냥 사람 죽이는 게 편한 것 같다. 뭐야? 아니야. 진짜? 요거는 뭐였냐면 네. 이제 제가 그 카메오로 잠깐 이제 나갔을 때 네. 멜로 연기를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제 민망하고 약간 그래서 아 이걸 하는 것보다 사람 죽이는 게 연기가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근데 있어 우리 공연하다가. 네. 대사가 한 놈만 죽이면 뭐 백작은 나다 몬티 뭐 이게 네. 딱 얼굴 표정이 진짜 싸페 아 진짜 이번 뮤지컬에서 사람도 죽이고 사랑도 멜로도 하고. 아, 멜로도 있어요. 있어요 멜로도 오 하네요 멜로 진한 키스씬과 근데 관람은 15세 여러분도 어떤지 기대하시죠?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우연이 형은 네. 홍대병이 단단히 걸렸다고요. 홍대 잘 안 가는데 무슨 홍대병이 걸리죠? 근데 홍대병은 뭐야? 심한 거 같아요. 나사 팔로우하고 LP도 자주 듣던데. 근데 왜 그게 홍대병이에요? 아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나사. 너희 나사 팔로우 안 했지? 난 했다 이런 느낌. 아 우주 같은 거 좀 관심이 좀 많이. 너 우주 나도. 어 그래 진짜. 나 외계인 완전. 완전히 진짜입니다. 내 최애. 그거 나도 아니다. 영화는 메인 블랙. 인스타에 또 감성 또 다 올리진 않아. 그러니까 다 찍진 않아. 또 확대가지고 또 여기다 이렇게 딱 유재하 고객을 딱 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유재하 이거 LP 선물을 받았어요. 네. 팬분들한테. 근데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명반이죠. 이거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찍어서 올린 거고. LP들면 매력이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LP는 이게 딱 처음부터 들으면 순서대로 들을 맞아. 수밖에 없어. 아, 그거 그렇지. 모르는구나, 이거 점프. 되는데. 전부. 야, 홍대병 맞네. 점프할 수 있다잖아. 아니, 이뿐만 아니에요. 범이 형 인스타 팔로우 안 했으면서 돈스케 섭외 이후에 갑자기 팔로우를 하셨다고. 제가요? 예. 나를? 저는 젠틀맨스 가이드 하는 중간에 했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원래 안 했는데. 와, 이렇게 이렇게 모함을. 너나 하라고 야 너나 하라고 너나 알게 남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난 했어 나나 난 했어 알게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아 근데 범이 형 괜히 화낸다 화낸다 잠깐만 범이 형 팔로우 형 유지하면서 제 인스타 염탐하셨던데 젠틀하지 못하게 젠틀맨스 가이 아니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뜨는데 나단이가 올렸던 거에 그 배경 음악을 깔았던 게 꽃남 OST였던 거야.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에 아, 그 노래였어. 나 갑자기서 아,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또 얘는 왜 그 글을 봤더니 무슨 꽃보다 남자를 15번째 정주행이다 이래가지고 제 계정으로 이제 진짜 신기한 거는 돈스케 촬영하고 있는데 꽃남 봐야겠다. 아니 왜 해? 그만 봐. 형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팔로우를 안 했어요? 근데 팔로우를 안 했어. 지금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단지도 몰랐을 거야. 와. 알았어. 아, 근데 아니. 신기한 게 내가 그걸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댓글 다니까 나는 신기했던 거지. 팔로우 해야겠다. 이번에 만회할 기회를 주면 되겠다. 제가 이거는 젠틀하지 못했어요. 일단 미안하고. 그렇다면 범이 형! 젠틀해지려면 젠틀맨스 가이드 소개! 이야, 멋지다. 범이 형! 저희 젠틀맨스 가이드라는 뮤지컬은요, 제가 어떤 가문의 상속자가 돼요. 앞에 이제 8명만 없으면 내가 백작이 될 수 있는 거야. 와, 8명 그래서 진짜 아니네. 죽기를 기다려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처음에 앞에 사람이 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어? 잠깐만. 그러면 7명만 더 죽이면 내가 백작이 될 수도 있잖아. 하고 시작되는 얘기인데 네. 그 8명을 혼자 연기를 하십니다. 1인 9역. 네, 1인 9역. 1인 9역. 마지막 백작까지
연기를 하시고. 그러면 정확히 맡으신 역할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 이제 몬티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처음에는 되게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던 애인데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얘기고요. 나는 그 다이스키스 가문. 진짜 부가 많은 가문에 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임무를 내가 다 해. 여자도 됐다가 성직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혼자 다 하십니다. 심지어 옷과 분장을 15초 만에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 1인 9역이다 보니까 퀵체인지를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옷을 거의 그냥 뭐 붙이는 옷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대 그런 것도 바로... 그런 것도 이제 의상 디자이너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부직포를 해가지고 쫙 찍고 바지도 위아래로 쫙 찍고. 와. 그럼 정말 우연이 형은 그러면? 그럼 저는 범이랑 같은 몬티 나바로 역할. 그러면은 같은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연이 형이 봤을 때 두 분의 매력이 뭐예요? 저는 범이가 그 런을 한번 돌았었어요. 저희가 딱 보면서 순수하다. 순수한 매력이 확 다가왔어요. 나는 내가 바라보는 두 사람의 네. 차이점 분명히 있어요. 범이는 애초부터 귀족 같아. 아, 처음부터 이제 귀족의 귀족이가 너무 어떤 기풍이 좀 느껴져. 아, 귀족이 진짜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찾아가는구나. 내 자리구나. 근데 여기는 진짜 철이 없는 흑수저였는데 점점점점 자신을 변화하고 계속 바뀌면서 나 귀족이구나. 그래서 귀족이 되는 성공기고 좀 달라. 이번 매력이 재밌게 다르다. 세 분이 나온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언제부터 볼 수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치. 네. 7월 6일 토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합니다. 진짜 형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돈스케에 우리가 이제 막바지로 왔는데 소감이 진짜 궁금해요. 난 일단 우리 나단 씨한테 너무 반했어요. 진짜 밝은 기운이 너무 있네. 그리고 상대를 진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업되게도 네. 만들고. 맞아요. 그럼 뭐 MC의 실력보다는 기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또 범이 형. 나단이가 아직 뭐 팔로우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뭐 나단이의 지나가는 일개의 배우로서. 아이, 무슨 말입니까? 공연장에서. 이번에 또 나오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맞아요. 좋았고요. 네, 오랜만에 동숙회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형은 우리 채널 구독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 네. 아, 구독도 안 하고. 야. 야. 이거 뭐 애티튜드지. 애티튜드는 뭐야? 당연하지. 젠틀맨스 가이드 조나단과 함께합니다. 아, 저는 딱 들어오기 전에 범이한테 물어봤어요. 범이가 출연했었으니까. 이거 어때? 근데 범이가 딱 그랬어요. 나단이가 다 알아서 잘 해줄 거야. 이야, 나는 그랬는데. 아니. 그만큼 너무 편하게 저희 젠틀맨스 가이드 얘기 잘 할 수 있도록 막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거 이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서 네. 한번 기운 한번 주세요. 이 프로그램 완전 뜨게끔. 우연히 작곡도 해요. 떴다 떴어라고. 떴다 떴어. 트로트요? 트로트예요. 동네 스타 K 떴다 떴어 하고 딱.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 스타 K 떴다 떴어. 예! 오늘 어쨌든 질문들이 좀 짓궂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곡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요. 아, 노래해야 되는구나. 노래. 아, 나 목이 완전 갔는데 웃다가. 뻥이야. 어떤 곡으로? 아,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요. 네. 헨리랑 우리 젠틀맨 두 명 이제 부르는 곡이에요. 네. 이게 남자가 매럴, 남자가 더 좋아라는 곡인데 네. 중간부터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돈스케 항상 이제 그 노래 부르는 네. 쪽에서는 항상 MR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뮤지컬이다 보니까 MR 없고 무반주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 스타 K! Let's go! 사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쓴맛 단맛 알아줄 사람 술 한 잔에 고민거리 툭 털면 불알 친구 되지 초면에 진짜? 경마장 가서 내가 돈을 땄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할 사람 오, 진짜? 홀라당 다 잃어도 무조건 빅토리 오! 이것이 사나이 남자가 더 좋아 남자가 더 좋아
여자도 물론 좋지만 진짜로 좋지만 젠틀맨은 남아 이런 젠틀맨은 남아 이런 약속한 꼭 지켜야만 해 남자가 더 좋아 종엽 씨도 대단합니다. 데뷔 전에 모델 활동을 하셨다고. 네, 모델 잠깐인데 저는 근데 한국에서 모델 이제 워킹을 배우진 않았어요. 진짜? 아니 잠깐. 제가 이제 남아공에 살다 왔는데. 잠깐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아프리카 모델들끼리. 네, 아프리카. 예, 예. 네. 저도 또 이제 콩고 쪽과 남아공 쪽이. 그럼요. 아프리카 워킹, 렛츠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어머, 야 어떡해. 아니. 죄송합니다. 야, 잠시만요. 야 창문 열어. 창문 열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